자, 여러분들 오늘 먹어볼 음식은 한 우설입니다. 와, 네. 이야, 한 우설 소의 혀입니다. 네. 한우이고요. 이거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수잎하고 된장 넣고 이거 팍 끓이다가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쌈다리 한번 찔러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핏물이 좀 살짝 나오거든요. 네. 핏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를 좀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통으로 삶으실 때는 자, 여러분들 우설이 삶아져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 저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을 때는 그때는 그 수입이었는데 이거는 한우입니다. 한우 우설. 오. 좀 부드러운 촉감이나 그런 것도 좀 다르고 어우 뜨겁다. 근데 지금 와, 그러면 뼈가 원래 두 개인데 하나가 지금 빠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꼭 부추같이 생겼다. 예. 네. 부추가 생겨졌고 옆으로 보면 자 먼저 앞쪽 혓바닥부터 쏴쏴쏴 아 아 살코기 느낌인데 부들부들 하면서 턱이나 치아에 힘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이 잘 씹혀요. 진짜 잘 씹혀요. 아. 야, 울 때 맛도 궁금한데 단면을 좀 잘라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오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 자 끝부분은 좀 더 부드럽고요.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쫄깃해지네. 아. 야, 김치랑도 맛있다. 자, 울대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울대 있는 쪽에 오돌뼈 같은 게 있네요. 요것도 먹는 거죠? 오우, 야, 이거 내 타, 야, 이거 마이 스타일. 아, 소 오돌뼈 맛있다. 울 때 살은 좀 기름진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거 껍질 같은 것도 좀 있고 근데 울 때는 이거 껍질을 까야겠다. 기름 있는 부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집어져 있어서 못 봤는데 쌈고나 다시 보니까 이게 벗겨야 될 껍질이 좀 보이네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손질을 해볼게요. 아. 이거 보통은 우설 자체만으로 이렇게 좀 즐기실 수 있기보다는 보통은 소머리국밥 같은데 이렇게 같이 좀 잘라서 넣어주죠. 따로 국밥이나 이런데 수육이나 이런 거에서 와. 잡내 안 나냐고 이제 뭐 물어보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잡내 없습니다. 잘 삶기만 하면 근데 이건 피를 안 빼주고 삶으면 약간 좀 비린 느낌이 난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우설을 이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동생 양육 쪽을 하고 있는 저 킹돈이라는 그 아우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보내주더라고요. 김치 요 꼬다리, 저 이거 꼬다리 좋아하거든요. 요거에다가.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고기는 제가 사실 살코기나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해요. 저 이제 고기보다 해산물을 많이 좋아한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야, 혼자 먹기 아깝다 진짜. 자, 그리고 핏물이 좀 잘 안 빠지게 제가 뒤쪽 이 부분은 좀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이 뒤쪽 혀살도 한 맛을 한번 볼게요. 자, 뒤쪽 부분 가운데 있는 쪽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그 부드러움이 엄청 배가 되는데요. 살짝 약간 단단한 돼지 비계 같은 느낌. 이건 약간 좀 기름지네, 이쪽 뒤쪽은. 이건 살짝 돼지고기 수육을 삶았을 때 느낌. 비계랑 같이 먹는, 예. 뒤쪽은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저는 앞쪽이 좋아요. 네. 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아! 여러분들 혹시 제가 생일 때 받았던 카톡, 문자, 연락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의 대사를 차지한 건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겠죠. 그 다음 많이 차지했던 문구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장가였습니다, 장가. 네. 장가 가라. 형님 올해는 결혼하셔야죠. 올해는 장가 가셔야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말씀해 주셨어요. 별 생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압박이 생겨요. 제가 장가를 한번 가야 되나?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어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그럴 확률은 정말 동전 100개 다 던져가지고 다 앞면만 나와요. 그런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저랑 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걸 어필하고 싶습니다. 나랑 살면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희귀한 것들, 맛있는 것들. 참 자랑할 게 진짜 없다. 술이나 먹어야지. 쏴쏴쏴.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아, 고추는 드레스 된장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쌈장도 좋지만 저희 고향 쪽에서 이렇게 많이들 먹었었거든요. 이야, 이거 맛있겠다. 여기 이쪽 살. 이쪽 살. 어우, 자를 때도 탱탱함이 느껴지네. 야, 영화에 소주 한잔 가시죠. 쏴쏴쏴. 오우, 야, 제대로 오돌뼈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아, 가만 있어봐. 이건 오돌뼈가 아니라 거의 뼈 같은데? 마지막 썰릴 때 보니까. 씹어보고 안 씹히면 말지 뭐. 고추냉이 간장 찍어서. 지금 제 머릿속에 굉장히 혼란이 와요. 오돌뼈 인조만 씹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나무토막 같은 질긴 뼈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뱉어야 될지. 웬만하면 닭뼈 이런 것도 그냥 귀찮을 때는 씹어 먹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울대를 좀 쏟았습니다. 쏴, 쏴, 쏴. 와, 재미가 있네. 부드러운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돌돌돌하니 오돌뼈까지. 자, 여러분들 오늘 한 우설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우, 앞쪽, 뒤쪽, 그리고 위쪽 부분 해가지고 씹는 식감도 다 다르고, 앞쪽은 뭐 쫄깃하고 가운데는 좀 부드럽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원래 이제 우설을 제가 이제 구매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사려고 했었지만 요거를 그냥 생일 선물 겸 새해 선물이라고 보내준 우리 유튜버 킹도나우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올라가서 꼭 맛있는 소주 한잔 사도록 할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투자요.